수서 고속철도 열차 호남선 도착 지연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주식회사 SR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개통 이후 전체 도착 지연 건수는 총 506건으로 이 가운데 호남선은 올 들어 8월까지 44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도착 지연에 따른 전체 배상금이 23억 4천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65%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광주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유치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은 2만 6천 명으로 올해 3만 7천 명에 비해서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학급당 아동이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 수도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 30곳에서 38차례 걸쳐 고교 학점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등을 교사와 중3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광산구는 다음 달 5일까지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교육 등 총 12개 부문에 대한 행복 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